머리 숱 때문에. 다니엘 걸 줘봐. 형 그냥 머리 핀으로 다녀. 머리 핀. 핀으로 고정해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형 머리 스타일하고는 구별이 없니? 야, 태우는 맞춤인데? 아, 잘 어울린다 너. 오, 딱 네 거다야. 모델 같다 이거. 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단체로 한 잔 찍어요. 그럴까? 네. 아, 맛있겠다. 나름 꼬치네, 꼬치. 저 그거예요, 지금. 오래집. 아, 근데 이거 자체 음만으로 낭만 있어 보인다. 야. 오, 와. 와. 말 그대로 숯불 그거네? 쭉. 그냥 숯불 구이지. 숯불 세 구이. 어렸을 때, 그, 아래에 데리고 가고 있는 그거를 그냥 두껍게 썰어가지고 숯 저렇게 깔아놓고 그냥 숯에다 올려놨어. 숯의 향이 딱 되는 고기 먹을 때 그 맛이 또 틀려. 대부분 살들이 다 통통해. 그치? 생각보다 살이 많지. 살이 많아. 나름대로 잘 먹고 다니나 봐, 얘네는. 여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은정이는 원래 데뷔작이 뭐였죠, 데뷔작? 나 명랑소리야 성공기라고. 아까는 물 뿌려서 안 됐슈. 안 됐다니? 마음 쓰지 말라니? 미래의 경양지 커플. 사진 밑에 이런 사람 붙겠다, 꾸치 오빠. 아, 그게 데뷔작이야? 네. 아니, 근데 99년도에 미스월드로 데뷔했죠. 미스 뭐? 미스월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쁜 미스월드? 아니요, 저는 국내 대회 1등. 아, 1등 했어. 오. 이런 거 달고 이렇게? 인대 주식이야, 그럼? 아, 그렇구나. 쉽지 않은 거잖아. 와, 멋있다, 야. 오. 아유,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냥 웃겨. 그렇게 얘기하면 말투가 웃겼어. 아,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여기서 차에서 자고. 쇠파리한테 물리고. 태호는 데뷔작이 뭐야? 나는 영과 땡칠이. 영과 땡칠이 나왔었어? 아, 진짜? 자, 화면 보시죠. 아, 진짜? 거기 뭐 프랑켄슈타인 나오고 막 나오는 강씨. 아, 진짜? 원래 애기 강씨? 아니야, 데뷔작은 그거 아니, 아니고. 왜? 나 나왔어? 어, 어떻게 알아? 부끄러워해, 근데. 아, 그게... 봤어. 진짜로? 애기 강씨? 원래 내가 1987년도에 한국, 중국 합작 영화 똘똘이 소강씨라고 있어. 한중합작 똘똘이 소강씨. 원래 다 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었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나랑 우리 엄마로 나오는 여자 귀신 빼고는 다 중국 사람이었어. 아, 진짜. 한류를 내가 뚫었지.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강씨가 정말 인기 진짜 많았는데. 아, 많았지. 닭똥집이래. 새똥집. 규환아, 너는 뭐야, 데뷔작이? 저는 예전에 그 엠모 방송국에 해막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막게임 알아. 나오는. 알아. 잠깐만, 근데 잠깐, 지금 미안한데 데뷔작이 계속 겹친다. 지금 시식을 하고 있는데, 새똥집을? 규환아, 먹어봐. 진짜 닭똥집이랑 똑같아. 맛이 엄청 맛있냐? 야, 근데 되게 반갑다, 그거. 테마키 오랜만에 듣고, 진짜. 아, 됐어, 얘기 안 해, 그냥 똥집. 니가 나가. 아니, 쭈르륵 오다 보니까. 준비 살벌하게 하셨어. 야, 너무 궁금해, 진짜. 데뷔 물어볼 때.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 막말스럽게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화난 거야? 화난 거 아니고? 됐어, 뭐. 이틀 정도 삐져있을 거야. 이틀 정도? 내 우진이랑 네. 친구들 잘 안 맞아. 형님은요? 모두 잠든 애가 데뷔예요? 그게 데뷔곡이고 나는 사실은 그 노래 발표하고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 그 발표하고 그 많이 익은 거 아니에요? 주환아, 규현아, 화났니? 규현아 입지 않았어요? 화난 거 같아. 아, 아직도 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게. 이메일 주소 줘. 이메일 써서 보내줄게. 그럼 나 진짜 궁금한데, 왜냐면 진짜 형이 다 휩쓸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나 이 정도까지 인기 많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 정도로
특별함은 없는데 하나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갔다, 부산에서 헬기 타고 거제도 갔다, 거제도에서 다시 왔다가 부산에서 다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경기도 근처에서 뭐 하나 하고.